안녕하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 산업팀의 조성현 팀장입니다. 이제 공고문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추진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산업 전 부분의 클라우드 전환 촉진으로 향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주요 산업의 중단은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는 우리 산업과 사회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개발, 보급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이 구성해서 협력 개발하도록 지원을 추진합니다. 지원 규모입니다. 총 146.146.4억으로 3개 부문에 33개 과제를 선발하게 됩니다. 34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나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하나랑 서비스 기업 10개 이상을 선발을 하고, 제조 분야에서는 서비스 기업 11개 이상, 그리고, 이 제조 분야는 좀 중기벤처부랑 협업하는 과제로서 인프라 기업은 선발하지 않고 서비스 기업만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및 서비스 기업으로 상차 요건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저희가 예상하기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분야별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및 서비스 기업들을 선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 분야가 이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제조, 물류, 헬스케어 이렇게 3종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서비스 기업들을 각각 선발해서 매칭해주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은 분야별 인프라 강화라든지, SaaS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공동 마케팅 지원들을 수행하게 되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은 이 분야별로 우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전환, 기존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전환한다든지, 또는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든지, 또는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문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제조 자동화는 올해 특히 이제 기계 부품 조립 및 정밀 가공 분야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 부품 조립 및 정밀 가공 분야에서 데이터나 AI 기반으로 부품 소재 부분의 생산 공정을 진흥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발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인프라 기업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기벤처부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에 IaaS를 활용하게 되므로 우리 과제에서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업은 11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과제 지원금은 최대 정부 지원금 4.4억 원입니다. 물류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분야는 물류 프로세스를 좀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미니멈 컨택트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하나랑 서비스 기업 10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원료기관 내 대면 최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들과 개인의 질병 예방,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생활성 원료 지원을 할수 있는 헬스케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하나, 서비스 기업 10개를 선발해서 매칭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부문 내 지원 과제 수가 이제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추가 선발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정부 지원금을 충분히 신청하지 않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잔여 예산이 발생하면 예정되었던 11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12개, 13개 이렇게 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예산에 따라서 플렉시블하게 좀 운영이 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분배 인프라 기업과 서비스 기업이 협업하는 선단형 플래그십 과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발 기업은 인프라 기업의 IaaS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인프라 기업은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 사업으로 이제 충분한 사업 기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인프라 기업과 서비스 기업이 동시에 좀 선발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IaaS 기업이 먼저 선정되고 나서 서비스 기업이 선정되는 것이 좀 절차적으로 더 이점이 있으나 충분한 사업 기간 확보를 위해서 동시에 진행되고 저희가 IaaS 기업이 선정되는 절차에 따라서 절차 중에 그 서비스 기업 그 지원하신 기업들께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느 기업이 지금 이 분야에, 해당 분야에 인프라 기업으로 들어와 있는지, 지원 중인지, 요 정도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조 자동화 부분은 중기부와 협업해서
별도의 인프라 기업은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정되는 서비스 개발 기업 11개는 중규부 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선정되는 인프라 활용이나 마켓플레이스 등장이나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요건에 한해서는 컨소시엄 가능합니다. 상세 지원 요건 및 준수사항은 하나씩 이제 안내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및 선정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 기간을 말씀드리면 2020년 7월 10일 금요일부터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15시까지이고 저희 이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이제 업로드 실수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접수 및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 내 과제 내용 입력이나 신청 업로드 등 모든 작업이 좀 완료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일에는 항상 이제 좀 과제들이 몰리다 보니까 서버 접속이나 폭주가 돼서 이제 업로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그 업로드를 해주시고 정상적으로 파일들이 업로드가 되었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접수 방법입니다. 전산 접수를 통해서 접수를 받으면서 저희가 사업 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제업의 세부 신청 양식은 저희 스마트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 전에 신청 자격이라든지 제출 서류라든지 신청 양식, 작성 내용 등 사전에 작성 요령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확인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정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검토, 서면 발표 평가, 현장 평가 등을 통해서 지원 과제를 확정합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전 검토, 서면 발표 평가, 심의위원회, 그리고 지원 과제 확정 순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별 제출 서류나 평가 항목 및 배점,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 등은 사업별 안내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 및 사업 설명에 관련 내용입니다. 사업 설명에는 지금 온라인으로 좀 대체하고 있는 점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주부터 5주 정도까지 사업 공고하고 사업 계획서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수된 사업 계획서를 8월 1주 정도까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8월 1주부터 2주까지 저희 서류 평가 또는 이제 발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과제의 어떤 사업비의 적정성이라든지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수정,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8월 4주가 예정인데 지금, 8월 4주에 해박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공고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안내서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기업입니다. 부문별 인프라 기업을 선발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과제에서는 제조 분야를 빼고, 물류와 헬스케어 분야를 선발하게 됩니다. 업적은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추진 계획 말씀드리면, 두 개 부분을 선발하고, 부문별 한 개 과제, 5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도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요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요건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인증 CSAP를 보유한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SAP를 보유한 인프라 기업 간 컨소시엄이 구성해서 제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IS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업들이 이 IS에 올라오게 될 것인데 이 IS에 올라오게 되는 그 활용에 대한 것은 선정된 협업 대상 SaaS 기업의 선택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사, B사가 들어왔을 때 같이 이 사업에 들어왔을 때 A사로 갈지 서비스를 올릴지 B사로 올릴지는 SaaS 기업이 선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분야별 SaaS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MSP 전문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에서 제안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관 사업자는 반드시 그 CSAP를 보유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IS의 운영 및 분야별 SaaS 기업에게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PaaS 전문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CSAP를 가진 인프라 기업이 클라우드 기업이 주간 사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러그십 협업 과제입니다. 그래서 SaaS 개발 기업은 별도 선발하게 되고 별도 선발된 SaaS 기업과의 제안 내용들의 협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IS 기업이 CSAP를 가진 IS 기업이 두 개의 부문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년도 해당 분야를 연속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이거는 연차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계속 이제 2년간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별도의 그 선발 과정 없이 사업 계획서 검토만을 통해서 해봐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입니다. 부문별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그 기계 부품 및 조립 및 정밀 가공 분야의 뭐 제조 자동화 쪽을 하게 되는 거고 중개벤처부랑 협업해서 추진하고 서비스 예시를 이렇게 좀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예시대로만 제안하시면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예시에 맞는 방향성대로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 부분에서 법령적으로 적용 가능한 서비스는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물류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류 프로세스의 미니멈 컨택트, 어떤 대면 최소화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예시 아래와 같고 물류 분야도 마찬가지로 법령으로 적용 가능한 서비스는 자유제한 가능하십니다.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의료기관 내 대면 최소화나 만성질환이나 뭐 생활 중 어떤 그 건강 관리를 위한 헬스케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및 상세 요건입니다. 이건 부문별 공통이고 지원 내용은 지원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든지 기술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및 공동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므로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원 대상 및 상세 요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좀 중복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클라우드 보안증을 가진 IS 기업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컨소시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년도 해당 분야를 지원할 때 2년간 지원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과제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조달청에 부정당 사업체 등록 중인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 체납 기업은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 사항입니다. 이 클라우드 IS 기업의 역할입니다. 이 과제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요. 부문 내 다양한 서비스, SaaS 서비스들의 빠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라든지 어떤 API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강화 추진 전략을 저희가 제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표화해서 제안하는 게 필수입니다. 저희가 제시해 드린 사업 신청 양식에 보시면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인프라 안정성이라든지 보안성, 그리고 서비스 지역의 확장성이나 뭐 상호 운용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할 추진 계획이라든지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등 추진 계획들을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뭐 전환 개발 기술 지원이라든지 뭐 SaaS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운영 노하우 컨설팅들을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나중에 평가표도 보여드릴 텐데요. 평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예산입니다. 과제 지원금은 최대 5억 원이고 총 과제비는 아래와 같이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정부 지원금은 80%, 그리고 민간부담금은 20%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을 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중견의 경우 정부 지원금 65%, 민간부담금 35%, 그리고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인 경우 총사업비 50% 이내로 이제 지원을 하고 민간부담금은 50% 이내로 산정을 하고 민간부담금 중 40% 이상이 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주간 및 참여기관의 과제비 규모에 따라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예시인데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과제 지원금 5억일 때 이제 중견 한 개, 중소 한 개로 구성된 경우 이렇게 이제 중견 기업이 과제 지원금 3억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민간 부담금이 2.6억이 되고 현금 부담의 2.6억의 10% 이상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2억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민간 부담금은 0.5억이 되고 현금 부담은 0.5억의 10% 이상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과제 기간입니다. 이제 예정인데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타적인 사항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선정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 시 그 보증보험 증권이 좀 체결이 돼야 돼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과제 지원금은 2회로 분할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제 기간 이후 5개년간 매출액 등 성과 활용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술료는 미증수 대상입니다. 그리고 선정 방법 및 그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앞서 그 공고문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접수된 그 제안서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고 서면이나 발표 평가를 추진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좀 과제 내용을 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지원 과제를 확정하게 됩니다. 사전 검토입니다.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과제비 적정 여부들을 검토하고 조치합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혹시 이제 부족정 시 사전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기셔서 지원 제외 되지 않으시도록 신청 자격이라든지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및 발표 평가입니다. 서면 발표 평가는 신청 과제의 적용 산업 분야 등을 고려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면 발표 평가 순으로 진행을 하는데 서면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과정에서 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인프라 기업의 경우는 특히 서면과 발표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도 그럴 가능성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발표 평가할 때는 과제 책임자는 필수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계획서 및 부침을 활용해서 발표 진행합니다. 별도의 발표 자료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계획서, 제출하시는 수행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분량은 50페이지 이하입니다. 50페이지 이하의 수행 계획서를 가지고 쭉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비대면 발표 평가로 운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발표 영상을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영상회의 같은 툴을 통해서 발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류 평가를 하게 되면 서류 평가를 통과하시는 기업들의 대상으로 이제 공지가 될 것이고, 서류 발표를 동시에 가게 되면 모든 기업들한테 지원하신 모든 기업들에게 저희가 미리 사전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및 발표 평가의 항목 및 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부합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서비스 예시도 말씀드렸고 이런 방향성으로 서비스를 제안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IS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방향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많이 제시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SaaS 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 내용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가표는 IS 기업을 기업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목적 부합상에서는 그런 어떤 서비스 분야에 그 SaaS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뭐 지원 조사라든지 어떤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 능력, 그리고 수행 능력은 이제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수행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프라 경쟁력입니다. 서비스 개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개발 지원 환경 및 고도화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나 이제 뭐 어떤 API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어떤 SaaS 기업들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단에서의 지원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강화 추진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어떤 안전성이나 이제 보안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또 보는 항목들이 또 1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25점 배점이 되어 있고 기술 지원 및 교육 컨설팅이 10점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개발 전환 운영에 대한 어떤 기술 지원이나 교육 컨설팅 추진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화 및 확산 지원입니다.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 특히 이제 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라든지 공동 프로모션이라든지 공동 홍보라든지 이렇게 지금 부문 내에 들어와 있는 SaaS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동반 성장 추진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점으로 배점을 해서 저희가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 요청을 한 내용 외에 인프라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인프라와 SaaS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선 이런 전략들이 좀 주요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 관리 능력,
뭐 기대효과 순으로 이렇게 10점, 15점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히 기대효과 쪽에서는 이제 일자리라든지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성과 파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심의위원회 및 지원 과제 확정입니다. 발표 평가 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 과제 대상으로 선정 평가 결과 의견을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후 외부 자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에 따라서 검토된 적정성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수정한 다음에 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전 검토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과정에서 계속 이제 반영해서 수정하게 되고 과제 내용 및 과제 수정이나 이런 보완이 불가 시 차순위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 협약 관련 제출 서류 및 뭐 협약 체결 관련 내용은 선정된 기업 대상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7월 31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해 봤습니다. 마감 시한에 대한 어떤 유의사항이나 이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서류입니다. 수행 계획서 및 뭐 부침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라도 누락되면 사전 검토에서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확인하시고 저희 시스템에 등록하시고 나서도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었는지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제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추후 뭐 이런 뭐 사대보험이라든지 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제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과제 및 그 내용 및 인터넷 신청 문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3개 분으로 나눠져 있고, 이제 아래 담당자 분들께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인프라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서비스 기업 안내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분야입니다. 앞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쭉 넘어가고요. 기본 요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형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개발 사업한 경험이 있는 국내 중소 IST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청 과제의 수행 주체는 중소기업 단독 법인으로 해서 여기서는 컨소시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래그십 대중소 협업 과제로 개발하는 서비스는 지원 부분에서 선정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의 파스라든지 IS 활용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조 분야는 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에 IS를 활용하게 됩니다. 타 부분이나 부문 내 복수 지원이 가능한데 이때는 수행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은 수행 인력에 당연히 이제 좀 두 과제 모두가 선정됐을 때 문제가 안 되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비스 요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상세 요건입니다. 부문의 공통이고요. 지원 내용은 기술력 및 시장성을 보유한 구축형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SaaS 서비스의 기능 추가 및 상품성 개선 등 고도화도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규 개발도 지원을 하는데 과제 기간이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과제 수행 기간이 고려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요건들은 넘어가고요. 요거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 내 중복성 높은 과제가 접수된 경우에는 평가 검토 과정에서 획득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후순위 과제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 사항입니다. 제한 부문 내 방향성에 부합하는 아까 앞서 그 서비스 예시들을 좀 쭉 드렸는데요. 예, 방향성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 개발 및 클라우드 고도화의 경우 기술력 및 시장성을 보유한 구축형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실적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하신 서비스의 시험 인증서라든지 매출 증빙이라든지 관련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이제 사업 기간 내 구축형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어떤 추진 전략이 핵심이 될 것이고요. SaaS 고도화는 기존의 SaaS 서비스에서 신규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상품성을 개선한다든지 사업기간 내 실현 가능한 고도화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양식에도 있는데 기존 서비스에서 어떤 것들이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 신청 양식에 잘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SaaS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요건에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 방법이 그 검증 내용을 제시하는 게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3자 인증기관 시험 등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저희 담당별로 좀 연락을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플랫폼 상호 운영성 확보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걸로 하고 올해 좀 목표는 원래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지원 과제를 할 때는 매출 실적까지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업 기간이 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 달성 여부를 판매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 런칭까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당 과제 지원금은 총 4.4억 원 이자이고 중소기업은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80%, 정부 지원금 80%, 민간 부담금 20%, 민간 부담금 중 10% 이상을 현금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기간은 5개월이고 기타 사항은 아까 IS 기업 때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선정 방법 동일합니다. 그 심의를 통해서 사전 검토, 서면 발표 평가 심의를 통해서 지원 과제를 확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좀 많은 수를 뽑기 때문에 서면 평가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면 평가를 통해서 발표 평가로 넘어오는 과제는 15개 정도로 끊어서 저희가 발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면 평가에서 이제 누락이 되면 발표로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양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 수행 계획서 분량 50페이지 이하로 꼭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걸 준수하지 않으시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을 필수적으로 준수를 해주시고 별도의 발표 자료 없이 수행 계획서만으로 쭉 이렇게 발표를 하시게 되고 이게 이제 녹화로 할지 실시간 라이브로 이제 발표를 할지는 추후에 이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점입니다. 정책 부합성, 목적 부합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이제 표로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업 방향이나 목적과 얼마나 맞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수행 능력 그리고 그 기술 경쟁력 그리고 사업 경쟁력, 사업 관리 능력, 기대 효과 순으로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유용성이라든지 기술의 혁신성, 그리고 사업 경쟁력은 성장성이나 사업화 가능성, 경제성 등을 보고 성과 파급력 또한 이쪽으로 좀 이렇게 산업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IS 기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도 동일하고 신청기간 방법 동일합니다. 스마트를 통해서 전산 접수하는 것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는 아까 IS 기업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컨소시엄을 허용했고 여기서는 단독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배 담당자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